아, 제 이상형이었어요. 모든 게. 목소리라든지 생긴 것부터 다 성격 다제 스타일이었어요. 찌릿찌릿한 거. 찌릿찌릿. 그거는 없었고요. 처음 만났을 때 녹음실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고 멋있고 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랩하는 모습 보기 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딱 녹음실에 들어가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죠. 공연을 마친 미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프다더니 공연 한 번으로 싹 났나 보다. 아니, 두 곡만 세 곡해. 아, 두 곡하고 앵콜 한 번. 근데 너 왔으면 진짜 좋았을 거야. 난 진짜 많았어. 난 기억이 안 나. 어때? 좋았대.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나. 애비야 대박 났다. 대대박이라는데? 아무렇지 않은 미래를 보니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지며 놀리고 싶어졌다. 우린 대박 맞지요? 어떻게 대박나는 쪽으로 딱 붙은 거 같냐? 진짜 힘든 거 같아. 난 한 술 더 떠서 단식 투쟁까지. 이게 아닌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는 미래를 보니 아차 싶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마음이 편치 않다. 괜히 했나? 다음 스케줄 때문에 이동해야 할 시간. 나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졌다. 갑자기 쪼잔한 남자가 된 기분이다. 김미래 씨는 일본 음악 관계자들이 되게 감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보통 랩을 잘하면 랩만 잘하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만 잘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공유한 가수는 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미래 씨가 아마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국내에 있는 모든 남성 래퍼들은 아마 미래한테 열등의식을 느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미래보다 잘할 수는 없다라는 막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바로 옆에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분 많이 힘드실 것 같고 공연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긴 보여요. 이렇게 막 되게 미래를 의식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늦은 밤 도착한 공연장.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왠지 대박 공연이 될 것 같은 예감. 역시 나와 미래, 친구들이 모두 함께 있어야 든든하다. 질투가 날 정도로 멋진 미래. 나는 가수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그녀를 사랑한다.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을 먹고 사는 우리. 어떻게든 사람들을 열광시켜야 하는 우리. 나는 그녀에게, 그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자극이자 활력이다. 힙합 부부. 네, 말 그대로 다이나믹 듀오죠. 운명을 만났다고 해야 되나요? 남자와 여자인데 힙합, 남자 중에서 힙합 제일 탑, 여자 중에 힙합 제일 탑. 제이지와 비욘세. 둘이 가끔 농담할걸요, 그런 거? 나 제이지, 너 비욘세. 우리의 공연은 대박이었다. 우리가 함께 서는 자리가 항상 이렇게 뜨거웠으면 좋겠다.
공연이 끝나자 학생들이 난리다. 결혼한 다음부터는 소녀 팬들도 제법 많아졌다. 사인을 하느라 미로와 얘기도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다. 왠지 모든 게 다 괜찮을 것만 같은 마법. 우리는 사랑이라는 마법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공연이 끝나면 나는 또 다른 스케줄을 위해 달린다. 나의 생각과 세상을 향해 하고픈 말을 음반에 담는 일. 8집 앨범 작업을 하러 간다. 내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곳은 의정부의 녹음실. 항상 소리를 넣다 먹는 욕심쟁이. 자존심이 사고 치는 나는 사고 뭉치. 무대 위만 올라가면 나 허름한 건물 지하를 꾸며서 만든 곳이지만 나에게는 이곳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작업실이다. 이게 소리가 이렇게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반사돼가지고. 우리만의 간지. 우리만의 노하우.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1절. 더빙 좀 칠게. 이번에 만드는 8집 앨범은 두 장의 CD에 28곡이 들어간다. 처음엔 7곡으로 시작했는데 자꾸 욕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늘어나버렸다. 좋아 좋아 좋아.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JK 가사는 보면 제가 느끼기엔, 그건 제 개인적인 거니까, 제가 느끼기엔 선동적이고 무대 위에서는 관중이 될 테고 음반 속에서는 대중이 되겠죠. 그들에게 뭔가 강하게 메시지를 어필하고 선동적인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앨범이 나오면 진표가 좀 놀랄 것 같다. 두 장의 CD 중 한 장은 원래 내 스타일의 음악이지만 또 다른 한 장은 정말 말랑말랑한 음악이기 때문이다. 욕쟁이, 사고뭉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다. 그리고 나의 노래도 조금 달라졌다. 녹음실에 윈디3가 왔다. 8집 앨범에 실리는 곡의 세션을 위해서 의정부까지 와줬다. 거기다 끝나가는데 되게 힘들어. 왜? 곡이 너무 많아. 좀만 넣어. 이렇게 많이 넣어. 트랙이 많으면은 트랙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지 않나? 그래도 아 투 CD로 나와. 아 진짜 더블로 낼 거야. 운디3가 세션으로 도와줄 곡은 축하해라는 노래다. 축하해는 조단이 태어나는 27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놈이 된 나에게다. 여자의 위대함과 조단의 탄생을 기뻐하는 축하송. 아내가 지루해할 수도 있으니까 아내가 제일 좋아한 책이랑 영화랑 PNP에 그걸 챙겨가서 집에 아내가 무슨 꽃으로 갔다면 그런 향기라든지 뭐 이런 거 편안할 수 있는 이불들이랑 그걸 챙겨라. 다 챙겨갔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재밌는 것도 보여준다고. 조단이 힙합을 좋아한다는 걸 이때 느꼈어요.